드디어 개수 마지막입니다. 네. 드디어 개수. 공사가 다 막았는데 오늘 개수 일간 하니까 왔구만. 맞췄어요. 그 본래는 개수 먼저 하긴 해야 되는 거야. 그 이치가 뭐냐면 여러분 그거야. 개수라는 게 왜 사주 그 명리학에 뭐 동지 세수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는 입춘부터 하잖아. 그게 지지의 시간이잖아. 그러면 천간의 시간은 입춘부터 한다는 건 인이잖아. 그러니까 천간은 갑을 병정 이렇게 나가는 거야. 지지로는 자축김묘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 자연의 시간은 자연의 시작은 자수부터거든. 응? 우리 인간의 시작은 갑목부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세 강의는 갑목부터 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자연의 운세 강의는 자연 기준으로 치면 개수부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수들이 그런 본질이 있으니까 개수가 어떤 거야? 우리 먼저 해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개수가 마지막이면서 시작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 일간들이 좀 그러겠죠, 본능이. 개수 일간들이 원래 본능은 자기가 제일 먼저잖아. 감옥보다 더 먼저잖아. 에? 근데 늘 꼴찌인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겠지. 에? 개수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개수 일간은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 에?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 자기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에? 근데 이제 이게 자칫 내 마음 같지 않으면 완전히 나 혼자만의 어떤 사상으로 흘러버리는 경우들이 많아. 에? 그게 감성이잖아. 그러니까 마음, 우리 인간들이 가장 뭐 불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음 다스리는 거지. 마음 변화. 응. 그 개수예요, 그 개수. 기분. 개수가 습이거든, 습. 사랑에 울고, 인간에 울고, 인생에 울고 오는 게 그 울고의 그 눈물이 개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감정 덩어리라는 거야. 임수는 이성 덩어리잖아. 울고불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연이 울고불고 해? 안 하잖아. 그 임수를 닮은 거야. 근데 그 임수가 지극히 작아지면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냉정하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게 결국 인간이란 말이야. 그 뭐 때문에 그러냐? 개수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개수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야? 여러분. 개수가 시작되는 거. 우리가 인간으로 치면 개수는 아까 얘기했죠. 감정이 시작이라고 했잖아. 네? 조금 일찍 되면 사춘기의 시작도 되는 거예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 개수가 그런 거거든. 네? 참 나의 성분이란 말이야, 개수가. 그러니까 이 자아가 형성되면서 우리 인간은 뭘 겪어요? 사춘기를 겪잖아. 사춘기가 내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이게 내 자아가 형성이 돼본 거야. 자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을 그냥 따르다가 내 자아가 생기니까 부모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건가. 그게 개수. 자연으로 치면 그게 언제야? 개수가 뭐에 장생을 해요? 여의. 그렇지. 자연인으로 치면 묘잖아. 묘. 충분. 그때부터 자아가 형성이 된다고. 그때부터 첫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남자는 여자를 알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알게 되고 그런 거야. 이게 사랑의 시작, 봄바람의 시작. 예? 예, 그런 거란 말이야. 이제 알겠죠, 개수가. 예, 그래. 그래. 인간이 동물하고 틀린 게, 예? 이 개수 때문에 그런 거야, 개수 때문에. 우리가 이 운세를 보는 게, 어떤 임수적인 관법으로 보는 접근하는 운세가 있고 계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운세가 있는 거야.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운세 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올해 좋아지나? 나빠지나? 이거잖아 그냥. 원래 운 보는 거는 좋아지냐 나빠지냐가 아니라 여러분도 이게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신년 운세 보면, 아유, 올해 어떻게 좀 좋아지나? 나빠지나? 이게 결과론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바램이나 희망 같은 거야. 운 보는 게. 근데 내가 바래고 내가 뭐 원하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아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 내가 바래거나 내가 모은다고 해서 이루어지나? 마치 이런 거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앉아있는 거.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아 벌려가지고 올해 운세는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안 좋아 저 안 떨어진다고 막 아, 죽겠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거 운 보는 이유가 뭐예요? 실천하는 거야. 실천.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 거야. 응? 수생목으로 운을 보고 목생화로 실천해서 응? 화생토로 결과를 얻어가라 이거야. 결과를 얻어서 토생금으로 그 결과를 지키고 응? 금생수로 그 결과를 지킨 가치를 창출해내고. 어려워? 그러니까 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운 보는 거는 내가 올해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게 있으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아 올해 운이 좋다 안 좋다만 보려고 하지 말고 아무 소 그 오히려 안 보는 이만 못해. 좋으면 어쩔 것이요. 나쁘면 어쩔 더더군다 나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올해 시작도 하기 전에 나쁘다는 소리 들으면 아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안 좋대. 좋아 그 잘 하겠어요? 그 말 듣고. 그냥 그런 운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좋고 나쁨은 없어요, 명리학은. 저 자연한테 있잖아. 예? 일정하게 변호는 저 무심한 자연한테, 예? 희노애락을 얘기해봐, 걔네들한테. 걔네가 알아듣나? 그쵸? 맞아, 틀려. 알아듣냐고, 저기 나무한테, 씨. 아이고, 오늘은 어쩌니. 그 알아듣냐고. 그 인간만 하는 거야, 인간만. 그러니까 냉정한 이성을 가져야 된다. 내가 운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내가 그 운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 봄 되면 꽃이 피고, 어? 나무가 자라고 여름 되면 꽃이 피고 하는 그거를 그냥 직시해라 이런 거지. 그게 팩트란 말이야. 그럼 그 팩트대로 그 살아가는 걸 알아야 내가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산다고. 에? 괜히 나무한테 너 슬프니 기쁘니 없다니까. 좋고 나쁨이 결국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여러분.
불가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야. 내가 얼떨결에 내가 그러니까 그 육조 해능이 보시자성 불사성 불사악이라. 응?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뜻이 그 뜻이거든. 나는 이 공부하기 전부터 그 말 듣고 아 그런가 보다 맨날 그걸 썼었어. 불사선 불사악이다.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성질도 없고 화를 안 내고 뭐 이러라는 건 아니야. 나라는 자체는 화를 내는 사람이야. 감정의 동물이니까. 근데 생각은 그거에 끄달리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끄달리는 거잖아. 멍청하게 나무한테 너 왜 안 우니? 내가 슬픈데 너도 울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는 미친 인간이 되지 말라고. 그거 다 미친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미친 사람이야. 그러고 앉아 있는 거니까.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어떤 본질을 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수가 자 감목을 봤어요. 언제 봤어? 진운 진년이라는 진이라는 계절에 갑을 본 거야. 그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개수가 뭐 어떻다고? 언제 자아가 형성이 된다고? 어 묘에서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게 묘진이니까 자아가 형성이 된 개수지. 개수를 지식이라고 생각해봐요. 수니까. 그러면 공부를 쭉 해오면서 이제 사에 취직해야 될 거 아니야. 지는 그 전 단계라고 했죠. 그 청소년 같은 그 존재지. 개수도 어떻게 보면 그 큰 병화의 12운성에 같이 붙어 다니는 거다. 그게 그래서 양권이다 이런 거잖아. 어려워? 병원. 을무. 개수. 무가 이게 인호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에서 관대잖아. 여기는 붙어 다니는 거란 말이야.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니까. 이게 인간이잖아. 이거 인간이 자라고 이게 땅인데, 요거는 뭐냐면 인간의 감성이야. 그 얘기했잖아. 아까 묘되면 사춘기 겪는다고. 사랑도 해보고, 첫사랑도 해보고, 응? 그럼 진년에는 어떤 개수야? 진이 오면. 응? 조금, 그 사춘기에서 조금 자란 거지. 마치 고등학교 2, 3에서 대학교 1, 2학년 정도. 3학년까지라고 보자. 뭐, 그거는 뭐 정억이 나름이니까. 그런 감성이라고. 개수가 진을 만나면, 에? 젊을 때죠? 한참 물 올라가지고 조금 더 팽창된 거니까 아주 좀, 그럼 뭐 여자로 치면은 아주 그냥, 그렇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거야. 개수가 진토 보면 어떤 거요? 화장도 하는 거란 말이야. 진이 화장이니까. 그죠? 그걸 봤다. 그런 시절에. 자, 십성 해석은 나중에 하자고. 오행 해석. 그런 개수가 그런 시절이 온 거야. 분발하는 시절이 온 거라고. 개수가. 근데 갑을 본 거야. 개가 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개갑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저 왜 산삼 그 씨 있잖아. 그 잘 어떻게 저 심으면 싹 잘 일어나게 개갑을 한다니까. 개갑을 언제 해? 해월 달에 한다고. 해묘미 운동. 개 갑은 해묘미 운동을 하죠. 네? 산삼 씨를 개갑을 해월에 한다고. 그게 잘 자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개수는 어디서 온 거요? 자에서 온 거란 말이야. 동지에서 온 거라고, 동지. 동지에서 일양이 희생하면서 뭔가 임수덩어리에서 확 이렇게 수축된 그 임수의 찬 공기에서 어떻게 뾰루루루루 올라오는 게 개수라고. 그러니까 그 뾰루루루 올라오는 개수가 뭐 때문에 개수가 올라오겠어? 일양이 희생해서 올라오는 거라고. 화기운이 찬데 쫙 얼음이 얼렸잖아. 싹 녹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녹고 있다는 게 그게 일양이 올라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개수는 음이면서 양이 시작이란 말이야. 양의 시작.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끝이면서 시작이다. 개수가 그런 거요. 그러면 이 개수가 시작할 때 있잖아. 탄력을 받는 게 뭐 때문에 탄력 받아? 갑 때문에. 갑은 뭐야? 움직임이잖아. 그러면 개수가 일양이 희생해서 딱 오는데 갑을 만나면 완전히 슉 올라가겠죠. 움직임을 만난 거니까 땡겨주는 거 아니야. 갑 입장에서는 개수를 싹 땡겨준 거 아니야. 그럼 개수가 그런 갑목을 봤어. 어떠겠어요? 이거를 뭐 이제 옛날에 난 어떻게 배웠냐면, 물은 밑으로 흐른다 이거야. 물은 밑으로 흐르는데 이 물은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을 갈고 온다 이런 거야. 물은 밑으로 흐르잖아. 그러면 저 불을 나의 이상이란 말이야. 예. 나의 이상, 마치 이게 개수가 이게 선녀인 거야. 과거에. 그러면 이제 저 천상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 천상이 화야. 그러면 그 화와 나의 이 밑으로 내린 이 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게 뭐야? 목이잖아. 그죠? 그 목이 천상을 연결해 주는 동아줄 같은 거란 말이야. 그게 수 입장에서는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 일간들은 본능적으로 자식을 어떻게 좋아하는 거지. 꽂히는 거지. 다른 그 어떤 일간보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인간으로 치면 개수가 뭐 자기 화가 나의 어떤 목적이다 하면 그걸 연결해주는 통로가 같은 거라. 신분 상승의 그 고리 같은 거야. 자연으로 치면 이게 모세 그 줄기에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쫙 빨아들이는 거잖아. 줄기로. 그러니까 그게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개수가 잘 되려면 갑이 있어야 돼.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는 이벤트가 갑목이야. 갑이 있어야 만날 거 아니야. 갑이 있어야 신분상승 올 거 아니야. 그 정도로 개수는, 갑목은 물 만난, 아니 이게 뭐야? 갑진이? 이게 뭐야? 청룡이잖아. 청룡 맞죠? 이건 알잖아. 목은 푸르다 해가지고 이건 용이니까 청룡. 용 청룡이 이게 진중개수가 있죠? 진중개수이. 여러분 이게 이 청룡이 승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용이, 자 이게 청룡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 갑은 올라가는 거죠. 직진해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용이야 이게? 청룡이 올라가는 용이죠.
승천하는 용이라고, 청룡이. 그럼 개수가 감진을 봤다는 거는 어떤 거야? 승천하는 용을 만난 거야. 좋네, 개수. 근데 기존 해석은 뭐냐면 이게 상관이란 말이야. 아, 상관. 이거는 정관. 상관, 경관, 운이다, 이거지. 상관, 경관, 운이다. 좋아, 나빠. 속 시끄러운 운인지. 맞잖아. 상경, 십성으로 상관, 경관이면 속 시끄러운 거요. 개수가 아니더라도 운에서 상관, 경관, 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속 시끄러운 거, 난 가만히 있는데 여기 싸우고 앉아 있다는 거야. 네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하고 앉아있다는 거요.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 지금 상관, 경관, 운이 온 거잖아. 그러면 올해 만약에 선거가 있다. 우리 선거 있잖아요. 몇 월 달이 오지? 4월. 또 하필 4월이네. 겁나 싸우겠죠? 아니 다른 일간도 마찬가지지만 개수, 올해 개수 일간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치 형국은 어때? 겁나 싸우는 기분이 들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운을 뭐 그렇게 뭐 어렵게 해석해. 근데 승천하는 용에 내가 어떻게 들러붙어야 되는 거지. 그 마치 어떤 거냐면 얘가 여기 딱 올라탄 거잖아. 그죠? 승천하는 용에 올라탔다 이거야. 상관경관 직업 중에 식상이 관성을 제하는 직업 중에 보좌관들이 많아요. 해결사들이잖아. 내가 정치인들 사주를 수없이 많이 봤는데 거의 보좌관 사주들은 무인성의 식신제살들이야. 진짜야. 그거 거의 대부분 똑소리 나는 보좌관은 무인성의 식신제살들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봐야지. 저기 남한산성 영화 봤죠? 남한산성의 무인성의 식신제살형이 그 누구야? 그 남한산성의 그 총대장 누구야? 박휘순이 같은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해돼요? 남한산성 아, 보신 분? 안 보신 분? 다 안 봤네. 환장하겠네. 네. 그 이병헌이가 그 박희순이하고 친구잖아. 이병헌이는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왕이 가서 에? 항복해야 된다고 한 거고. 에?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저 이병헌이가 그 박희순이 그 장군이거든. 거기 지키는 총 대장이란 말이야. 요즘은 총 사령관이겠지. 박희순이야,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는 왕이 시키면 하는 대로 하는 거고 그게 무인성이 시킨 짓 충성 아니 충실한 개잖아.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우리 친구도 딱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 우리 친구 정치하는 애인데 그 밑에 또 우리 동창이거든. 딱 그런 애 하나 있어. 무인성이 시킨 제사야.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 이 보좌관들이라 이런 게. 그 엊그저께도 이 개수일관이 딱 무인성의 그런 사주를 또 본 거야. 비설해. 보좌관은 아니라도 그 큰 손에 비설해. 근데 식상이 관성을 본 거, 특히나 상관경관을 보잖아. 상관경관을 된 사주 중에 상관경관된 사주 중에 인성이나 근이 있는 사주들은 싸움닭들이야.
괜히 건드리면 안 돼. 죽어. 말빨로도 지고 시비가 붙게 되고 그래요. 아, 또 이게 또 그런 사람도 욕하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똑똑하다는 거지. 근데 무인성의 식신제살들은 머슴형이야. 해결사형이거든. 그러니까 주군을 잘 만나면 굉장히 충성을 하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식신제살도 약한 상관경관하고 신강하면 잘 허다가도 어떻게 돼? 딱 들어엎는다고. 신약은 들어엎질 못해요. 눈치 보지. 그러니까 신약한 상관경관들은 딱 그 저 이런 말로 그냥 시키는 그 왜 옛날로 치면 딱 머슴이야. 머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 아주 충실한 머슴 같은 패턴이라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상관경관은 남 밑에 못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은근히 그 충실한 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자, 아까 계수에 대해서, 갑진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그럼 계수는 올해 갑진년에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주군을 만난 거야. 승천하는 용을 만난 거라고. 그 용 뒤에 딱 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라든지 자기 말이라든지 시비 구설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묻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들 상관경관인데 아, 내 생각은요 하면 상관 페인 하는 거거든. 응. 그게 가을생들이 그러겠지. 응. 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겠지. 응. 개수가 금이 있으면 올해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냐. 그런 어떤 걸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냥 근이 없거나 개수들은 어떻게? 완전히 머슴식으로 살면 돼. 머슴이라고 말이 머슴이지. 그거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응? 맞잖아. 어디 저 오영부영 하는 데보다. 국회의원 보좌관 한 운이잖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올해 국회의원 보좌관 하는 운이라고. 곧 죽어도. 자, 그런 운이라고 지금 상상을 하는데 또 하나의 오행적인 쪽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게 여러 개가 딱 겹치면 아, 올해 개수가 운이 어떻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걸 오행적으로 보면 이 진이라는 거는 못판 같은 거야. 어떤 거냐? 이 진에 신금이 임묘되죠. 그 무슨 뜻이냐? 땅에서 이 유금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경금 열매에서 유금 씨앗이 떨어져서 땅에 묻히면 술이 되는 거잖아. 그 목욕을 거쳐가지고 이게 냉동이 돼서 축에서 압축돼가지고 인해서 이게 뾰족 나오죠? 이게 씨야, 씨. 이거야, 이거. 이 열매. 여기서. 이게 땅속에 묻히는 거잖아. 묻혀가지고 이게 씨 끼우면서 이게 냉동되고 압축돼가지고 이때 딱 씨앗이 올라온단 말이야, 이렇게. 인월에. 근데, 인월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안 보여. 이건 지상이야. 뭔 얘기 하겠어? 그럼 이게 싹 뚫고 여기까지 보이는 시기가 언제야? 요 시기가. 요 시기가 묘야. 여러분, 이 묘가 입춘분.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요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우리 인간이 눈 뜨면 뭐 세상이 보이죠? 그죠? 그런 식이야, 요게.
요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안 보임. 인간 눈에 안 보임. 오케이? 여긴 보임. 이게 보임, 안 보임이 어떤, 여기 이게 뭐냐 하면, 인간으로 치면 이게 사랑의 눈을 뜬 거야. 여기서 눈을 뜬다고, 여기서. 신체는 다 잘한 건 아니지. 다 잘한 게 요거야. 아니, 요즘은 더 심하지. 요 정도면 요즘 애들 봐봐. 장난 아니야. 옛날에 비해서. 이거요. 근데 완전히 다 잘한 건 아니지. 그죠? 사화가 돼야 다 잘한 거잖아. 여러분. 그게 막, 고사리 클 때 봐봐. 아침에 봤다가 그 다음날 보면 이만큼 자라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자연에서 보면 이게 확장이라 그러거든. 뭔가 확 이제 목화로 그냥 팍 퍼지는 시기. 이게 막 그냥, 순식간에 커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 이치에서 요게 이제 이게 묘고 여기서 싹 자라는 게 이게 진이란 말이야. 진인데 우리 갑진년은 여기에 또 탄력을 받은 거 아니야. 그죠? 겁나게 잘 자라겠죠. 우리 나무 심으면 잘 자라 안 자라? 엄청 잘 자라. 이런 힌트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진이라는 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진 중에는 이게 신자진이라는 그 추억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진 중의 개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에서 천간은 경이잖아. 이거 지지로는 신이잖아. 그죠? 그냥 유 거치고 술 거치고 이렇게 해 거치고 자. 요 신자진의 요 자란 말이야. 자, 축, 인. 자, 묘에서 뻗어서 이게 진에서 딱 끊긴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요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여기서 요 씨앗이 뚫고 얼리고, 축에서 얼려가지고, 인에서 뚫고 나와서, 묘에서 요래 해가지고, 여기 세상 밖으로 보이고, 이제 쭉 자란 거란 말이야. 요 자라는 요 순간, 이 씨앗의 테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게 신금이 임묘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구나.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모판 깐 거예요, 모판. 그러니까, 모판에서 양육시킨 거잖아. 아, 이제 올해, 이제, 내 이제 저 2월 달에 저 할 거야, 저. 꽂을 거라고. 꽂으면 4월 달에 확 뿌리 뻗겠죠. 기가 막히게 자라겠죠. 그런다고. 저 2월 달에 잘라가지고 꼽는 거야. 에메랄드 그린, 여러분. 응? 그러니까 이 갑진년은 자 진년에 진달에 뭐가 있어요? 주 행사가 식목일 있잖아. 식목일. 그 모내기 시기라. 모내기가 어떤 거예요? 모판에서 기른 다음에 그 가가지고 모내 자리 잡는 거죠. 식목일이 뭐야? 나무 그 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제대로 딱 심은 거 아니야? 그런 운이라고. 진일이에서. 그럼 갑이 뭐냐면 그게 희망이겠죠? 개수가 그렇게 딱 큰 거야. 그럼 개수 역할은 어떤 거야, 거기서? 나무 심어가지고 거기 물 쫙 해가지고 딱 덮어가지고 이제 자랄 일만 남은 거 아니야? 그 물이, 그러니까 주도적인 거야? 아니면 보조적인 거야? 보조적인 거잖아. 그 이 갑진이 물이 중요해? 아니면
화가 중요해. 화가 중요하잖아. 그 개수는 어떤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식목일에 그 나무를 심은 그 나무가 주인공이지 개수가 주인공은 아니라는 얘기요. 응? 그러니까 개수의 역할이 올해 개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올해 개수는 어떤 사람 만나야 돼? 국회의원 만나야 되는 거지? 만약에 정치다 하면 뭐 높은 뭐 청룡 만나야죠? 그런 거라고 개수인간들. 그러면 어떤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갑질러는 사장 하나 만나야 되는 거야? 잘 나가는 사람 하나 청룡 하나 만나야 되는 거지? 그 청룡 만났는데 개수 일간 중에 둘 다 저 금들 있잖아. 그럼 그 간목을 어떻게 하겠어? 찔러보는 거지? 잘 익었나? 혹 저 무식상은 이제 힘들다고 말한다니까. 실상 힘든 건 아니야. 그러니까 12구설 붙으면 안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아야 돼? 직장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직장을 어떻게 다니게? 만약에 이제 두 가지가 있지. 때려치려고 한다. 직장 그만두려고 한다. 새로운 데 가서 내가 식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자 봐봐. 개수 입장에서 간목을 봤다는 보면 이건 거부할 수가 없어. 부처님도 못 말려. 에? 그러면 개수 일관들이 올해 직장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거 말릴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근데 그 뉘앙스를 잘 보라고. 싸워가지고 지겨워서 그만두는 건지 아니면 이 직장 다니다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저 감목이 생겨가지고 하는 건지를 보시라. 그게 핵심 포인트야. 그러면 이 개수가 뭔가 하고 싶은 게 딱 생긴 거잖아? 그럼 그거 절대 못 말린다고. 그게 감목이라고. 그럼 이거 십성으로 뭐야? 말이라 말. 상담, 교육, 뭐 죄를 보게 되면은 뭐 상관생재 같은 패턴이 되겠지. 물건을 팔거나, 장사를 하거나. 뭐 이런 패턴들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왔다는 거는 첫째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청룡 같은 거잖아. 그건 백 같은 거란 말이야. 국회의원 같은 거니까 거기에 내가 일자리가 있고 어떤 기회가 오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상관경과는 거기에 가서 그 국회의원을 까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여러분 상관경관으로 여러분 아니잖아. 그지? 그럼 그 안에 뭔가 바꾸고 고치고 올 것들이 많을 거 아니오. 그 일꾼으로 오라는 쓰라는 얘기요. 그 상관경관이 뭔가 큰 상관경관들이 그래요. 자기보다 정말 센 그 존재가 나타나잖아. 그러면 완전 충성해. 뒤에서 깔진 몰라도 그 앞에서는 까지 못해요. 그러면 뭔가 시키는 것 바꿔주고 고쳐주는 일 잘한다니까? 근데 우리 매제, 성국이가 그러잖아. 그성 지지로 상관경관인데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그냥 내가 뭐 한두 번 거짓했겠냐 이거야. 그런 거요. 여러분, 상관경관의 그 양면성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청담 선생님 내 말 잘 듣잖아. 근데 다른 사람 뭐 살짝 얘기했다가 뒤져. 그런 게 있다고, 상관경관들이. 그 진짜 절대 주군한테는 충성한단 말이야, 상관경관들이. 확 휘어잡은 그 존재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그런 애들이 많은 거야.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한테는 충성하는데 다른 데 가서 깔릴 일 있으면 자기가 까는 거지.
이해되죠?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연설 같은 거 하게 되면 막 그냥 까는 거야. 남, 봐봐, 정치 봐봐. 남 까는 거잖아. 그 밑에 들어가서, 야, 까라. 그 일 하는 거야, 그냥.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뭔가 건수가 생겨서 거기서 내가, 그런 거. 주인공은 누구라고? 나무다. 청룡이다. 모내기 한 벼가 주인공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원래 개수는, 그게 잘 맞아요. 개수는 어디든 스며들어야 돼. 스며들어야 되잖아. 은근히 그냥 어양부영 꼼사리 껴야 된다는 얘기야. 어양부영 낑겨가지고 뭐 하면 이제 제가 있는지 없는지 본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와 있어. 막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그게 잘 사는 처세야. 소리 없이.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 직장이 지겨운 사람들은 그걸 안 다닐 거고 상관경관으로 깰 것이고 그러면 깬다고 해서 노는 운이 아니다. 오케이? 오히려 그 답답함을 털어내면 다른 쪽에 어떤 그런 자기를 끌어당겨주는 존재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새로운 일. 변화도 되지. 변화를, 겪을 것이다. 그 새로운 변화는 희망이요, 아니요? 희망이죠. 식목한 거잖아.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쉽잖아. 그죠? 단기가 아니야. 장기야.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항상 얘기했지만 이거는 자력이 아니니 이제 멘토. 그 다음에 이제 주군. 요게 확실하게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지.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 조절 잘해야 돼. 목소리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개수가 이거 간목구멍 이거 마이크인 거야. 소음이 되면 안 되겠죠? 예쁘게 내야 되겠지? 그게 어려운 거요, 목소리. 가수가 노래를 쫙 부르는데 그냥 뭐 높은 음에서 그냥 겁나게 세게 지르면 그 소음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올려야 되겠어? 에? 숙달된 그 가수가 노래 부르듯이 아주 그 절제되면서 아주 쫙 불러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개수가 내년에, 아, 올해. 아, 신장 개업도 됩니다. 직장 때려치고. 맞잖아. 신장 개업. 명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신장 개업하라. 여기 두 명 있네. 신장 개업해야 돼. 배우면서. 항상, 개갑은 항상 수생목이야, 수생목. 수생목은 뭐예요? 간단해. 수생목 공부잖아. 올해 신장 개업하면서도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지.
내가 철학 상담하면서도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야. 부동산 하면서도 공부해야 된다. 국회의원 보좌관 하면서도 공부해야 된다. 정치판에 나가가지고 막 광고 때리고 막 연설을 하고 막 보조해주면서도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적응, 정착. 이건 뭐야? 뭐. 깃대 꽂은 거잖아. 깃발 꽂은 거요. 응? 반복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탁 갔다가, 아이고, 이게 씨발 힘들다. 상관경관으로. 이거 내하고 안 맞다 하면서 호록 가보면 돼, 안 돼? 꼿꼿하게 참아라.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 잘해야 돼. 여 전혀 정말 비전 없다 하면 빨리 다른 데를 찾아서 새로운 주군에 그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억지로 못 있는다야. 근데 여기 빨리 그 적응원 데 가가지고 또 여긴 싫다 해보면 안 된다고. 적응원 그 때려치고 적응원 데 가면 거기서는 진짜 적응해야 된다고. 여러분. 목소리 내는 운입니다. 그 발표하는 운. 맞잖아. 우리 이렇게 식목을 했어요. 발표. 브리핑하는 눈, 응?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뭐예요? 상관의 모습이다. 상관, 갑상관의 모습인 거라. 응? 우리 이렇게 딱 했어요. 응. 올해 청룡회니까 정말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용이 승천하는 회니까 정말 변화가 무쌍할 것이다. 거기에 저 갑목을 제대로 알아보면 완전 어부지리가 있을 것이다. 저 인상 쓴 거. 그러니까 그걸 알라고 하지도 마. 요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뭐 내가 잡는 건지 기회인지도 모르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아, 요건가 하면서 탁 잡을 수 있잖아. 그 차이요. 이게 운을 보고 안 보는 게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자, 천간을 보자. 천간은 계수일간이 다른 그 천간에 이런 글자들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갑목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진짜 어떤 거냐면 수학 같은 거야. 수학 공식 같은 거야. 수학 공식처럼 연습을 해라. 십성으로든 뭐든이.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이 갑이 이게 상관이잖아. 상관이면 뭘 건드리겠어요? 뭐가 제일 위험해요? 이 상관이 치는 게. 정관이겠죠? 그러니까 사주에 요거 있으면 어떻게 돼? 계수가 이 무토 다른 글자에 월간이나 뭐 이런 거에 상관, 저 있으면 어떻게 돼? 갑목이 오면 건드리겠지? 그러면 자, 계수 입장에서 이 무토가 직장 역할을 만약에 한다. 그럼 때려치겠죠? 만약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무토가 있어. 근데 이 무토는 월에서 올라온 거야. 그러면 그럼 100% 때려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때려치는 거잖아. 자, 무가 있어서 갑이 오면 이게 때려치는데 이걸 막는 글자는 건 뭐야? 이런 식으로 보라는 얘기야. 막는 글자는 또 경금이네.
그럼 사주에 요게 있고 요게 있으면 아 처음에 위태로운데 요게 있으니까 또 막아주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 뭐 병정화가 있으면 목생화 화생토로 문제는 있기는 한데 화가 있으니 재성이 있으니 돈 보고 참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게 있는데 요게 있으면 요 상관이 요거를 때리니까 얘가 요거를 막아주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처세죠 인성이니까 저 상관을 설득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아주 안전하게 얘는 상관이니까 손오공 같은 거잖아. 그럼 안전하게 써먹는 글자는 뭐야? 이런 거겠죠? 이런 것까지 내네. 얘는 뭐냐 하면 합살이 되는 거야. 합살은 어떤 거냐? 계수가 기토가 있는 편관이니까 사주에 계수일간이 기토가 있었다는 거는 편관 힘든 게 있었다는 거야. 근데 갑목이 탁 운에서 오잖아? 그럼 그 힘든 걸 막아줘버려. 없애줘버려. 천관은 이런 식으로 운을 보는 거야, 여러분. 개에 임계수가 있다 하면은 이거를 생해주겠죠. 인성이 이걸 생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뭐 목생화, 화생토, 금극목 이게 생극재화를 천관을 잘 보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사주에 그 만약에 뭐 이를테면 이게 뭐 연에 있다. 개수인데. 근데 이게 월에 있다. 그죠? 그러면은, 요게 요걸 때리려고 하잖아. 그러면 요게 막아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 글자가 갑진년에 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해결하는 해결인자라는 얘기야. 그럼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지. 이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다만 이거는 자 십성으로는 인성적 마음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고 궁성으로 보면 이게 부모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에 가까운 거니 엄마가 뭔가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엄마가 만약에 없는 사람이다 하면 또 그 나름대로 사회에서 내가 엄마 같은 그 멘토 존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실제 있다. 실제 경금일주도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게 찾아보면. 그럼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하면 얘가 막아주는 거야. 갑목을 막아주는 거니까 얘가 자식이단 말이야, 또. 평소 상전짓 하면서 내가 뭔 문제 생기니까 자식이, 아유, 진짜 조금, 에? 좀 적당히 속색이세요 하면서 자식이 해주는 거야. 아마 여러 가지 그 해결책들이 있는 거지. 그 뭐 여기에 이제 만약에 뭐 병화가 있다. 이러면 얘가 이걸 때리잖아. 때도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만약에 직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상관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월급이 한 100만 원이다 하면, 에이씨, 때려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500만 원인 거야. 아, 이거 아무리 때려치고 싶어도 때려치지 못하지.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원인으로 인해서 못 때려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때려치지 못하게 막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갑이 오면 상관 경관도 때리지만 상관 생제도 하는 거고. 그 이런 글자들이 아주 경우에 따라 많아질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런 거야. 뭐 여기에 이제 안 그래도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더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관이 있으면 상관을 더 오는 건데 이제 갑진 상관을 달고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갑이 있으면서 그러면 개수가 이런 거지. 갑이 있으면서 이게 있다. 근데 또 갑이 왔다. 그럼 이건 작살 나는 거야.
그죠?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무신이 있으면 그나마 여기를 이걸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을 보는 거야. 여러분. 천간 운을 보는 게. 이게 하루아침이 되긴 그렇지만, 요런 원리가 있다. 이런 거야.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도 요걸 보시면 돼요. 요거. 요 글자가 이게 계절의 의미가 있고, 그냥 글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글자의 의미가 있잖아. 그러면 지지로는 형충회합을 보는 거예요. 요 궁성을 어떻게 건드리는지, 국가자리를. 요 월지 사회자리를 이 진이 어떻게 건드렸는지. 이 일지자리, 배우자 자리를, 이 건강자리를 어떻게 건드렸는지. 여기 자식자리를 이 진이 어떻게 건드리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복잡하지, 이제 또 공식이. 천간은 천간대로 흐름을 봐야 되고, 지지는 지지대로 그걸, 그게 종합예술인 거야, 이게. 이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가리, 이거는 한 20년 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20년 해야 된다고, 아유, 나 때려쳐. 이게 아니고, 그거는 천천히 해,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여러분. 오히려 빨리 하면 탈락. 뭣도 모르는 게 그냥 이거 운세 판단을 내리는 거야. 막 백호살 뭐 충되면 넌 죽었다. 이러지 말고. 크게 아까 봤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에? 명리 안 하는 사람도 달력은 보잖아. 달력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달력 보지 않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리 공부하는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고 명리 안 보고 운 안 보고 가는 사람은 눈 감고 가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눈 뜨면서 사는 사람인데 이런 거 막 20년 걸린다 하니까 다시 눈 감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든 인생에서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속단하면 안 돼. 제가 나한테 안 좋은 것 같다 해도 좀 시간을 두고 가만히 들여다봐.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의 인치인 거야.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 선악은 없어요. 그 시간 동안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얼마든지 방법이 생겨. 그 시간을 아예 무시하고 지금 딱 힘든 게 생겼단 말이야. 아, 그냥 멘붕이 온 거야. 아이씨, 다 때려쳐. 이거보다 자,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냥 버티고 시간을 보내잖아. 그러면 궁탱이가 생겨요. 그게 세상의 이치야. 정말이야, 이건 예상 못한 생각도 들 수 있는 게 이 시간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속단하는 거지. 내가 정말 힘들어서, 아유, 그냥, 세상, 그냥, 아직 해볼란다. 그게 굉장히 경솔한 행동, 생각이다. 굉장히 조급한, 속단이다. 가 정답이야, 진짜. 지나보면 알아. 난 많이 해봤잖아.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경험에서.